소파에 잠시 앉을게요. 그러니까 당신 남편은 죄가 없는데 누명을 썼다 이 말입니까? 야, 그렇죠. 지 남편은 막 회사 돈이나 횡령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어요. 정말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이어요. 지가 보증이요. 그쪽이 보증하는 걸 누가 믿어? 그 본부장님도 지한테 실수한 거는 피차 마찬가지잖요. 이 통 쳐요. 뭘 쳐요? 멀쩡한 사람을 미친놈 취급해놓고서는? 아니 그 지한테 꽃뱀 취급을 했잖아요. 본부장님도 지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봬서 그런 거니까 마음을 푸세요. 야. 한 대 칠래요? 그럼 마음이 좀 풀리고 쭉 팍! 그만 마음 푸시고 회장님 좀 만나게 도와주세요. 본부장님이시면 그 회장님이랑 친하실 거 아니에요. 높은 자리 있을 때 한 번만 딱 이렇게. 본부장님 바쁘신가요? 이 여자가 왜 여기 있어? 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얘기 좀 하게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? 아빠도 없는데 혼자서 출산하느라 애썼겠네. 아, 아들이에요, 딸이에요? 아들이에요. 아무튼 축하해요. 근데 다 지난 일을 왜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? 다 지난 일이라고요? 그게 어째다 지난 일이에요. 지한텐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할 숙제인데. 숙제? 멀쩡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회사 돈을 훔쳐서 자살을 했다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. 뭔 일이 있었는지 왜 죽었는지 알아내야죠. 입장 바꿔서 애기 엄마가 회장님이라면 공급 횡령하고 자살까지 해서 회사 이름 먹칠한 직원의 와이프를 만나고 싶겠어요? 애기 엄마 얼굴 보면 더 화나고 열받지 않겠냐고요. 그건 그짝 생각이고요. 뭐예요? 남편하고 마지막 통화였을 때 분명히 회장님 지시로 중국 출장 간다고요시요. 이게 지는 회장님 만나서 뭔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야 것이요.